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중복 지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이 문제였는데 지난해 미환수 금액만 4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골고루 돌아가야 할 장학금 혜택이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1,700여 곳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국가 장학금은 361억 원, 학자금 대출은 191억 원이 이중 지원됐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야 하지만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면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는데도 장학재단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학재단법에 한국장학재단이 공익법인,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에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초과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이중 수혜자 5만여 명이 442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가운데 5,500여 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37개 대학이 교내 장학금을 늘리는 조건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